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은 덕베이스에서 새로 신제품이 개발돼서 그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덕베이스 에코 케이블인데요. 길이는 3m고 미국에서 생산이 되고 완성이 돼서 한국에 다시 들어온 제품입니다. 덕베이스 스탠다드 케이블 길이 5m이고 그린 컬러로 나왔는데 다소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경제적인 그런 케이블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에코 케이블 모델이고 길이는 3m고 블랙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덕베이스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선재는 미국에 있는 거를 선택했고 그냥 무난한 블랙 컬러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수입되는 케이블 중에 가장 저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케이블의 장점이 선재가 유연합니다. 선재가 유연해서 이렇게 한 손으로 딱 감길 수 있게끔 이렇게 딱 한 손에 들어오게끔 감깁니다. 그리고 크롬 그런 그 커넥터를 사용했고 약간 단선되는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튜브를 케이블과 커넥터까지 끝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인데 가격이 이게 39,000원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베이스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악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대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뭐 케이블을 비교한다는 거는 다소 무리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우리가 무난히 알고 있는 몬스터 케이블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모양 딱 잡으면 딱 한 손에 들어오게끔 되게 부피가 적고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요. 유연해가지고 예, 이렇게 막 꺾이거나 그럴 위험도 없고요. 스튜디오 프로 상당히 고가죠. 그 당시에 15년 전에 제가 12만원 주고 샀었습니다. 예, 그리고 덕베이스 케이블은 39,000원 감안을 하시고 사운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덕베이스 케이블로 간단하게 핑거링과 슬랩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는 패시브 상태로 섀도우스키 레트로 라인 베이스인데 패시브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베이스 케이블을 먼저 사용했고요. 다음에 몬스터. 개인적으로 몬스터 좀 피드백을 드리자면 몬스터는 조금 더 이렇게 저음역대가 좋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덕베이스 에코 케이블은 해상도가 일단 더 브라이트하게 나오고 또 깨끗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케이블을 비교해 봤는데요. 케이블을 이렇게 접는 상태, 펴져 있을 때,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 접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오고요.
했을 때 이렇게 안정적으로 몬스터 케이블로 잡히는데 어찌됐든 되게 무거워요. 덧베이스 케이블을 밑에서 쫙 빼더라도 가볍게 쭉 따라 올라옵니다. 이렇게 트위스트 되는 성향도 적고요. 그리고 일단 무게가 절반 이상 차이 나는,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휴대하기 편하다는 장점, 또 부피가 작아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운드를 비교해 봤는데 조금 더 하이가 살아있고 저음이 조금 더 클리어하게 나오는 거를 원하신다면 덕베이스 에코 케이블이 가격 대비 일단 합리적일 것 같고요. 저음의 웜한 소리를 좋아한다면 몬스터 케이블 당연히 좋은 케이블입니다. 몬스터 케이블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하고 또 알려진 그런 케이블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튜디오 케이블은 12만원, 지금 뭐 인터넷 최저가를 하더라도 10만원 이상을 줘야 되는 그런 상품이고요. 이거는 39,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고, 뭐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제공할 수 있고, 기타나 베이스나 어쿠스틱이나 키보드 모든 악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인스트루먼트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 케이블과 몬스터 케이블을 간단하게 비교했는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몬스터가 나쁘다, 케이블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격과 성능, 또 기능성, 휴대성 그런 거를 한번 피드백을 해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덕베이스 그 파필로 모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39,000원이라는 가격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감사합니다.